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7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7가지 주제 선정 기준이 첫째로 작년에 이제 지역별로 기출이 되었던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왔겠죠? 그런 기출들 중에서 이제 2022년 교육감 신년사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지역별로 다 했는데, 그 신년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것, 그두 가지의 공통 분모를 좀 찾았거든요.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역시 기출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오늘 언급드리는 일곱 가지 주제는 뭐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픽들이기 때문에 꼭 답변을 여러분의 교과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회복입니다. 자, 교육 회복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격차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전면 등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도 잘 따라오죠. 집중력도 매우 높고요. 근데 좀 학습에 흥미가 없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들어가서 더안 해요. 깨워주는 선생님도 없고 잔소리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라는 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신년사에서 많은 교육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 강원, 인천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천 교육감 이번 신년사를 보면은 가장 처음에 먼저 교육 회복부터 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자, 강원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장 강조했던 게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도 무엇보다 교육 회복부터 집중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출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교육 회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제 2학기 때쯤에 이제 학교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주어가지고 이 기초학력 지도를 해라. 이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 너무 많다. 학습 격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지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보충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에도 그래서 나가서 보충 수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강원도에서 나왔어요. 네, 강원도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냐면 교육 격차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교육 격차, 원격 수업에서 발생한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 교육 격차 측면을,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시 교실 수업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까지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두 가지 버전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처럼 교사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 두 가지 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이거는 교과의 특성이 매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에 맞춰서, 아, 내 교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방과 후 수업은 열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열 거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 그럼 구체적인 답변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이 기초학력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좀 동기가 부족하고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들, 공부 포기한 학생들의 해결 방안이 작년에 출제가 되었고요. 뭐, 이 문맥률 낮고, 여기는 그건데, 이게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것도 기초학력의 일환이죠. 네,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가 나왔을 만큼 올해도 강력하게 출제가 될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내용은 독서교육이랑 연결을 시킬 것을 좀 의도한 문제이긴 했어요. 네, 독서교육과 연결을 해서 기초적인 어휘거든요. 기초적인 어휘 그리고 문장 이해 능력. 이거는 독서교육을 좀더 염두에 두고 출제가 된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기초학력 지도를 물어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역시 미래교육이죠.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당연히 중요시 될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지역교육감에 신년사에 다 들어있어요. 경기도 교육감, 메타버스 언급을 했죠. 인공지능, 그리고 인천 교육감, AI와 공존하는 그런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울이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올해 지금 중학교 교원에게 그리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지원을 하겠대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각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많았냐면은 이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거의, 제가 있는 지역은 거의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 상황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이죠. 네, 그린 스마트 스쿨의 일환으로 이런 그 미래 기술 발전에 이제 연계를 해서, 미래 이제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가서 학교도 이제 미래를 위한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사회의 이런 기술 발전 속에,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역할의 변화, 그리고 수업의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수업도 이런 첨단 기기들을 활용한 수업도 여러분이 챙겨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역할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를 하겠죠. 그렇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더 여러분의 교직관이랑 어울러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매년 기출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종시에도 이번에 작년에 나왔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사 주고 교사가 해야 될 역할. 여러분이 꼭 이거 답변 만들어 보세요.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교과 수업에서 이제 미래형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초임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역시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죠. 전면 도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매년 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이미 고교학점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범 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그래서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제 그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런 고민사항과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가원 문제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원도에서 즉석평으로 나왔었죠. 고교학점제의 정의, 그리고 A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이죠. 아무래도 이번에 교육감 신년사에서 역시 기후위기 있죠. 탄소중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에서 그 기후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그래서 이게 세계 시민 교육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과 잘 연계를 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인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생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리를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동아리를 교과랑 연계하여.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전공하는 교과에 맞춰서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방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감염병 예방 교육이죠. 아직 코로나가 이제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역시 감염병 예방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전면 등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이 감염병 예방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역량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천 교육감 신년사에서도 다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안전하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학교를 와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죠. 인천에서 학부모 민원이죠. 네, 코로나 위험한데 학교 보내도 되냐? 그런 민원이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겠는가? 이것도 답변을 역시 만들어 놔야겠죠. 자, 6번은 이 작년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혹시 온라인 수업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뭐 올해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역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면 수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면 수업으로 지금 전환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비중 중요도는 살짝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온라인 수업과 이제 교실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 그 부분을 좀더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원격 수업에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원격 수업과 비교하여 대면 수업의 효과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좀더 좋은 측면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 대비해서 대면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 마지막은 자율교육 과정입니다. 자율교육 과정은 이제 작년에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년 전환기 있죠? 이제 아니면 학기 말에 시험 끝나고 이제 방학 전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수업을 하기도 애매하고. 맞죠? 근데 수업이 이제 일정 시수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교과 수업을 잘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자율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어가 뭐한 학기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뭐 국어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일부를 꼭그 영어 수업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좀 완화가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긴 한데, 극히 일부는 자유롭게 구성을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많아졌냐면은 시험 끝나고 한 2, 3일 정도는 교과 수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교시부터 뭐 7교시까지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한 2일에서 3일 정도는 이제 시간이 통째로 비어져 버리는 거죠. 학생들은 등교를 해서 뭘 하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꼭그 교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프로그램 하나, 프로그램 둘, 프로그램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뭘로 하냐? 이제 보통 진로 연결된 거 아니면은 뭐 인문학 수업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주제나 할수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뭐 창의성 교육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교과를 융합 수업을 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생기부에도 기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수업을 탈피하는 게좀 핵심입니다. 교과 수업을 탈피해서
다른 과목이랑 융합도 하고, 그리고 진로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학생들이 이 자신이 이제 좀 선택을 해서, 또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는 거죠. 예. 정해져서 너 뭐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학급별로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새롭게 반편성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게 자율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의 자율성이 또 강조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년말 시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자율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지, 네, 그런 답변을 꼭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충분히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른 것도, 다른 내용도 이제 준비하실 게 많겠지만, 7가지는 꼭 답변을 준비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가장 큰 이슈가 되니까. 이 7가지 주제랑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7가지 키워드를 잘 연계해서,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연계한 답변을 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